매일 똑같지만 새로운 아침. 오늘도 수업 듣고 알바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종교가 필요할까? 아남교당 초대법회. 교도님들의 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매거진 원 지역교당 소식입니다. 대한교육 특성화학교로서 경남 합천에 위치한 원경고등학교가 가족의 날을 열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이틀간 열린 원경 가족의 날 행사는 올해 13회를 맞이했으며 전시와 축제, 체육대회 등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기존 효도의 날에서 가족의 날로 이름을 변경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로 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가 담겨 함께 소통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소망의 벽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과 부모가 함께 타일에 그림을 그렸고 부모님들은 정성 가득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족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직접 쓰고 자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열린 체육대회는 선생님과 학생, 부모님 모두가 마음 놓고 소통하는 즐거움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이미경 교감 선생님은 원경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마음 공부를 통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족의 날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아이들로부터 상처받은 부모님,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가족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가족의 날 행사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서울교구 화곡지구가 육근을 원만구족하게를 주제로 어린이 훈련을 열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고 의지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흐뭇함을 자아내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배다골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화곡지구 어린이 훈련은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언니, 오빠들이 동생을 챙겨주면서 함께 즐기는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가식과 즐거운 물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들로 거듭났다고 하네요. 훈련을 담당한 화곡교당 박화영 교무는 여름철 수상안전교육과 더불어 몸도, 마음도,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